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PBA 따라잡기의 주인공은 1시즌 5차 대회 웰뱅 챔피언십의 우승자 필리포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와 4, 5차 대회에서 아쉽게 본선 진출에 막힌 조재호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난구풀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배치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필리포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매치입니다. 신한금융배 4라운드 남자 단식 3세트 6인에게 나온 매치고 좌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구와 노란공은 정말 미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배치를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는 좌하단 코너에서 수구의 반발력을 이용해 옆돌리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이 배치에서 노란 공을 일적구로 리버스 형태로 득점하는 두 가지 방법과 쓰리뱅크샷의 길도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속도감만 살짝 줄여주면 득점 가능합니다. 약간의 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전 공과는 반대로 속도감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쓰리뱅크샷은 코너에서 스피드하게 돌리면 득점 가능합니다. 퍼스트의 득점 경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확률도 높게 느껴집니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옆돌리기를 짧게 시도한 이유는 코너에서 수구가 빠르게만 돌면 이적구가 득점 경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배치에서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수구의 스피드가 느린 경우입니다. 코너를 태워도 반발력이 적어 공이 퍼지게 돼 각도 형성이 안 됩니다. 하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원쿠션 이후 끌림이 많이 발생돼 각도가 확 짧아져 단쿠션을 맞추지 못합니다.
중단의 당점으로 짧고 간결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성질로 각도를 짧게 만들려고 하면 투쿠션이 장축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너에서 반발력만 살리는 느낌으로 쳐주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조재호 선수의 배치입니다. 농협배 64강 전반 5이닝에 나온 배치고 좌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배치를 조재호 선수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조재호 선수는 노란 공의 왼쪽 면을 얇게 맞춰 리버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이 배치에서 옆돌리기 대회전과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법도 보였는데요.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쳐보겠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은 당점의 변화를 줘 각도를 길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돌리기는 일적구를 맞고 빠르게 쿠션을 돌아 각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키스의 위험이 너무 많은 초이스입니다. 옆돌리기나 앞돌리기는 키스의 우려도 있고 확률도 낮은 반면 리버스는 코너 부근에만 보내놓으면 득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리버스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럼 리버스를 칠 때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입니다. 장축을 맞지 못할까봐 두께도 적게 쓰고 수구에 힘까지 실어 관통하는 형태로 공이 움직여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피드가 느린 경우입니다. 수구에 속도감이 없어 원쿠션을 맞고 바로 옆으로 퍼지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쳐야 조재호 선수처럼 칠 수 있을까요? 수구가 일적구를 맞을 때 관통을 하면서 회전력과 상단의 전진력이 발생해야 쿠션으로 진행 시 궤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살짝 큐를 비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배치 필리포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는 코너의 반발을 이용해 옆돌리기를 짧게 쳐냈고 조재호 선수는 예리하게 리버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배치는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 수구가 옆으로 퍼지는 타이밍을 잡아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힘이 됩니다.